그렇게 유쾌하게 사셨던 호기심이 많으셨던 이 박지원 선생님도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약을 멀리하고 지금 같으면 항암 치료를 아예 멀리한 거죠. 약을 멀리하고 술상을 차려서 지인과 즐겁게 잔치를 벌렸다라고 합니다. 정말 죽음을 제대로 잘 맞이할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신다고 보실 수 있겠죠. 인문학에서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가 웰다잉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삶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죽음 앞에서 나는 누구였던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세 가지요. 바로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내가 함께하는 지금 이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지금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일, 이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제대로 잘 안다면 정말 제대로 잘 사는 게 아닌가. 예, 저는 정말 호스피스 예, 자원봉사를 갈면서 그리고 이렇게 웰다잉 교육을 스스로 이렇게 하고 또 제가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도 아, 정말 중요한 때가 언제인지,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매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평생을 살면서 삼여라고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삼여를 알아야 한다. 첫 번째,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한다. 1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한다.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어떤 거? 내 장례식. 네, 제 장례식이 오세요라고 하죠. 자, 나의 사망일지입니다. 우리 스님들 수업하실 때 요거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의 사망일지는 다른 말로 사전 장례 의향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해달라라는 거죠. 어떤 자신의 부고, 장례 절차, 형식, 이런 것을 가족, 친지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예, 참고로 나중에 한번 이거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묘비명승입니다. 실제로 그 묘비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 보시면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묘비명이 있습니다. 만약 식인종이 나를 잡으면 나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먹었어. 그는 끝까지 맛있었어. 그리고 그의 끝도 나쁘지 않았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예, 마지막. 그래, 그 사람 끝도 괜찮았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예, 한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한 평생을 살아온 위인이시죠. 예. 그리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헤밍웨이. 작가 헤밍웨이는요. 아, 위트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합니다. 프랭크 시네트라 가수죠. 최고의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My Way 그 노래 가사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탕달은요. 작가 스탕달은 살았노라, 썼노라, 사랑했노라.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예. 이런 묘비명 어떻습니까?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이런 여러 사람들이 본인의 삶을 관찰시키는 어떤 한 줄, 예, 그것이 바로 묘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 흥성대원군. 예. 그리고 돈, 돈, 슬픈 일이다. 김유정 씨, 예, 소설가시죠. 여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부리는 방법을 아는 인간이 누워 있다. 아주 유명한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강철왕 카네기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부릴 줄 아는 사람. 예, 정말 위인입니다. 예, 3.14 공식을 발견한 리돌프판 퀼런이라는 수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묘비명하면 이분이 가장 생각납니다. 천상병 시인이시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운 너라고 말하리라. 과연 우리 스님들은 어떤 묘비명이 있습니까? 예, 나만의 묘비명, 한번 쓰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고요. 워크시트로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것은 실제로 중학생들하고 이렇게 비전을 세우면서 웰다잉 교육을 같이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경우는 아직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삶의 목표, 비전을 세울 때이 죽음과 관련된 것을 약간 곁들여서 하신다면 그 비전이나 또는 삶의 사명감, 목표를 세우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요. 감사합니다. 잘 살다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다녀올게. 좋은 사람. 사랑했었다면 헤어져도 슬픈 게 아니야. 노래 가사를 쓰는 친구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의 묘비명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도움 되시고요. 예, 미리 쓰는 유언장도 있습니다. 유언장은 양식이 있습니다. 자필 유언 내용이 필요하고요. 자필로 쓰셔야 돼요. 예, 그리고 주민번호, 주소, 작성 날짜, 그리고 인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언에 의해서 사후 재산에 대한 법률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장은 어떤 양식, 규격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미리 쓰는 유언장에 작성 주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장을 죽을 때쓸 수도 있지만 사전에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성 주소, 그리고 작성 일, 날짜. 예.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버전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유언장을 몇 번이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쳐 쓰고 고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성 일과 작성 주소도 적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사존 의료 의향서가 있습니다. 저도 사존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체 한 10장 정도 되고요. 작성하실 때 여기 보시면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나는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 하는 뜻을 미리 밝히는 서류입니다. 산소호흡기를 할지, 심폐소생술을 할지 말지,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할지 말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를 합니다. 예. 예전에 제가 했을 때는 그때가 한 4, 5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때 했을 때는 부산에는 이제 대학병원, 부산대병원이나 온병원, 예, 이런 곳에서도 하고요. 지금은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도 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작성을 해 보시면 되고요. 19세 이상 가능하고 신분증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양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호스피스 의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카드, 예, 카드 발급해서 우편으로 보게 됩니다. 본인은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셨는데 또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다 하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근데 또 동의도 물론 또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 쓰기도 있습니다. 편지 쓰기, 이것도 역시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장기 기증도 하게 되었습니다. 웰다잉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가시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살아생전에, 이렇게 장기 기증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제 운전면허증에는 장기 기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내 몸을 건강하게 사는 어떤 사명이 있는 거죠. 내가 건강해야 한 명이라도 더 제가 기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죠. 제가 제 몸을 더잘 관리를 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건강한 몸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요. 잃혀질 권리.
이칠 권리라고 하죠. 이칠 권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장에 온라인 사이트 비밀번호 적어두어서 사망할 경우에 가족이 대신 고인의 기록을 삭제하는 것. 예, 필요합니다.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아날로그 추억도 사진 또는 글 남기는 것도 필요하고요. 매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옷, 구도로 가족 사진을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일정한 장소에 그 호수 근처에서 이렇게 사진을 남기는 가족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죽음 교육하기. 예, 죽음과 관련한 책, 영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 필요합니다. 예. 여기 웰다잉 10계명 있습니다. 웰다잉 10계명도 이제 프린트해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자성의 시간 갖기, 자원봉사하기 이런 것도 있고요. 추억 물품 보관하기도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영상인데요. 내가 함께 있을게라는 동화입니다.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참 좋고요. 그리고 강의 중에도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같이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이 오리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정말 따뜻하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웰다잉 교육을 하시다 보면요. 정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나만의 삶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내가 도와야 하는 삶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웃이 내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요. 내게 주어진 것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때를 누릴 수 있음에 역시